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 앙키 스카람. 메우릭스님께서 중간탱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앞에 스핑크스 같이 단상 잡힌 저 동상들 있죠? 그 앞쪽, 지금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앞쪽, 똥개님이 왼쪽 앞에, 쌍수실패님 오른쪽 앞에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피가 100에서 75, 50, 25, 25씩 까일 때마다 쫄이 나올 거고요. 그 쫄이 한 마리씩, 이게 단상 왼쪽, 아니, 단상마다 하나씩 나올 수도 있는데, 두세 마리씩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브탱님들께서 쫄 맡아주시면 돼요. 왼쪽에 로우님 계실 거고, 오른쪽에 곰피시님 계실 거고, 가운데 대머리 인간전사가 있을 건데, 쫄과 진퉁 차이 구분하는 거는 피통. 3만짜리가 쫄일 거고, 쟤는 뭐지? 40만인가? 제가 진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탱을 할 거고, 근들분들 지금 배치한 거 2, 3파티, 아, 5파티가 없구나. 자, 2파티가 중간, 다시 정정할게요. 2파티가 중간, 3파티가 왼쪽, 4파티가 오른쪽 맡으실 거고요. 처음에 네임드 처음 100에서 75까지 깔 때는 그냥 중간에서 딜하다가 빠지시면 됩니다. 자, 원딜, 짝수 오른쪽, 지금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짝수 오른쪽, 홀수 왼쪽, 이렇게 난간 위에 올라가시면 되고요. 힐러님들, 힐러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정받은 탱커들 있는 위치 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딜분들, 상비보 드실 분들 지금 드시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긴말 주시고, 전투 준비할 때 저한테 긴말 주셔도 됩니다. 전투 준비 한번 해도 돼요. 무의를 지금 키시려고요? 굳이? 광폭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텐데, 첫날부터 너무 로그 신경 안 쓰는 쪽으로 해주세요. 무의는 이따 광폭화하는 네임드에서 할 겁니다. 자, 전투 준비 다 하셨으니까 출발할게요. 자, 탱커 말 타고 이동하고, 나머지 분들 본인 지정된 위치로 가시겠습니다. 아,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아, 그런 거는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차단해야 돼요, 차단. 네, 차단 같은 경우는 지금 탱커 근딜분들께서 파티 순서대로 있죠. 2파티 로간님, 김한군님, 어둠님, 3파티 쌍수실패님, 곰피씨님 이런 식으로 차단 순서가 있을 거예요. 차단 순서부터 하시고 대머리 인간전사 매즈, 대머리 인간전사 양변, 양꾼님들은 산탄 먼저 쏴주시고 법사님들 양변 유지. 자, 쫄부터 처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잠시 거기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거기 말고 앞쪽에. 자, 잠시 대기. 잠시. 아. 자, 잠시 딜 컷. 딜 컷 좀 할게요. 탱커들 힐업 좀 시켜주시고요. 잠시 딜 컷. 본캐는 딜 컷 하시고, 찐탱은 딜 컷. 쫄들부터 처리할게요. 쫄들부터 정리. 자, 양변 유지해주시고, 다코님 양변 끝났으면 이제 다른 분 양변 해주시고, 저 곰 양변 안되면 재우기, 다른 드루님께서 재우기 해주셔야 돼요. 이대로 진행합니다. 재우기 유지하시고 얼더 좋고. 자, 탱커님들의 자리에 계세요. 그 원래 지정됐던 자리에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멸 탈 때 바로 탱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신 나왔고요. 다시 쫄탱 맡아주시고, 하나씩 나온 경우에는 원래 맡은 당특 그 저희 탱커님들이 맡아주시고. 양변. 자, 봉숭이님 양변, 송웅이님 양변. 그래서 쫄 처리부터 해야 돼요. 쫄 처리가 되면 양변 대신 그 마법 정배 당한 사람들이 해제가 되니까. 자, 다음번에는 그렇게 양변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루트 하셔가지고 요 군주의 휘장 챙기시고요.